하이 여러분들, 푸릅니다. 자, 오늘은요 바로 생태계교란 한 종의 황소개구리를 오늘 잡으러 왔습니다. 저번에는 올챙이를 굉장히 많이 잡아다가 퇴치를 했었는데 이번에는 성체를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보통 성체가 많이 있더라고요. 오늘 저 혼자 온 게 아니라 오늘 깨빗깨빗 아잉 하이 여러분 보길입니다. 너 그거 제 거 아닌가요? 하이 여러분 보길입니다. 보길님이랑 오 멋있어 뭐야.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생물이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은 황소개구리랑 유해동물입니다. 와 아, 이걸로 이거 또 훌치기 하는 거예요 또? 자 이게 훌치기 바늘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나약하니까 조심하시고. 그리고 여러분 저희가 뜰채를 가져온다는 게 깜빡하고 안 가져와가지고요 이 사람이 두고 왔어요. 자 그래서 깨비님이 이걸로 보시자면 제가 손으로 잡을게요. 라기만 믿을게. 몰리면 어떡하지? 와 근데 진짜 이게 매년 보면서도 느끼는 게 이거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가볍게 낚아채면 잡을 수 있는 거잖아요. 걸어가지고 한때 또 주식으로 황소개구리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요? 어,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이 여러분 저 보길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 왜 그래. 나 놀리려고 지금. 이 황소개구리들이 야간에는 보면은 이렇게 후레쉬를 비추잖아요. 그럼 눈이 반짝반짝 거려요. 그래서 좀 발견하는 게 생각외로 쉽고요. 덩치가 크다 보니까는 눈이 안 보여도 몸을 보면서 찾으면 되거든요. 오 저기 있다. 오 와 저기 보이시죠? 최소 25cm 다리 꼈을 때. 진짜로? 진짜로? 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이제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 저기 보이시죠? 안돼 안돼. 첫화부터 나뭇잎 잡기. 눈 감았다 다시. 오 뭐야 안정감. 야 가까이 갔어. 저 와 저기까지 갔어 결국에. 잡았다. 야, 오, 잡았다. 와, 와. 야, 내가 해냈다. 잡았다. 진짜 크다. 와, 진짜. 와, 이런 게 진짜 우리나라 아직 살고 있다는 게 신기하네. 얼굴 쌀뻔해요, 진짜. 오, 눈 뜨는 거 봐라. 오, 오, 감았다 떴다 하는구나. 감았다 떴다 해요. 신기하네. 자, 넣을까요? 오름 소리가 엄청 크잖아요. 자, 통에 넣을게요. 이거 바로 닫아야 돼요. 네. 하나, 둘, 셋. 이거 어떡하지? 뚜껑 열고 나오는데 이거? 자 이런 식으로 돌아다니면서 찾고 있는데 중간중간 올챙이도 보이고 굉장히 크거든요? 몇 마리나 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기는 물이 낮다. 야 여기 중간중간에 보면 올챙이도 있고 한데 개구리가 안 보입니다. 근데 오자마자 한 마리 잡은 거라가지고 뭐 아직까지 성과가 좋은데 최대한 많이 잡아서 퇴치해야죠. 아 저기 박혀있네. 자 여러분 보이시죠? 저게 황소개구리인데 와 진짜 크다. 잡았다. 나이스. 와. 오케이. 우와. 이야. 와, 부린이 얼굴보다 커. 부린이 지금 얼굴보다 큰데? 와. 아까랑 크기 비슷한 것 같아요. 네, 와. 얘 너덜너덜거린 거. 윈드밀 낼게요, 윈드밀. 그 죽은 척하고 저러다가 또 도망가려고. 정글이네, 정글. 황소개구리들이 이런 곳을 잘 찾아가지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을 잘 찾아서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지형은 원래 낚시로 잡긴 좀 힘들어가지고 이게 맨손으로 이렇게 들어와서 잡는 건데 천천히 가다 보면은 애들이 좀 슬립 약간 반수면 상태인 애들은 이렇게 잡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얘도 눈 뜨고 있었는데? 얘 눈 뜨고 있었어요. 근데 이쪽은 저희가 하고 좀 낚시 던질 수 있는 곳은 이제 보글씨가 선전할 겁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정글이야. 헌터팡님 오늘 선전 되게 많이 하시네. 어, 와. 어우 벌레 봐라. 야 근데 여러 이거 반대로는 진짜 이거 백방 나와요. 오늘 벼를도 없이 넣고 닫아야 돼. 바로 넣고 닫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아 뭐예요? 오. 오. 하나 둘 셋. 오케이. 오케이 안 잡아. 진짜 굉장합니다. 진짜 우리나라에 아직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이 친구들이 우리나라에서 뭘 먹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건지 참 생명력도 끈질기고 이제 근친교배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이제 유전적으로 조금 도태가 될 때가 됐거든요. 쇠약해지고 근데 아직까지도 뚜껑 열고 막 나올 정도로 힘이 굉장히 강력하다는 거 이거 좀만 까딱하면은 또 다시 굉장히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빨리 나왔거든요 여러분. 와 저기 있다. 풀스펙 보이시죠? 자 이번에는 보리님이 출동합니다. 오케이 좋아. 자 여러분들 이번에는 제가 한번 도전해 볼게요. 근데 쟤도 물 밖에 있어가지고 또 그러니까.
그럼 제가 옆쪽으로 갈게요. 천천히 갈게요. 진짜 천천히. 진짜 한 발자국씩 천천히 갈게요, 여러분. 왜냐면은 얘네들 지금 저희가 도구도 없고 그냥 진짜 맨손으로 지금 잡고 있거든요. 자, 여기 잘 안 보이죠? 좀만 앞으로 가면 보일 건데. 아, 이거 진짜 떨리네. 떨리죠. 제가 그랬다니까요, 계속. 잡았다. 야. 집었어요? 오, 오, 오. 됐어요? 와, 크다, 얘 엄청 크다. 야, 이야. 얘 자고 있었어요. 와, 이렇게 지금 좀 세 마리 잡았는데, 저희 원래 목포수랑은 세 마리였거든요. 사실 이게 생각보다 잡는 게 어려워요, 여러분. 더 잡을까요? 아니,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네, 더 잡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못 잡으면 세 마리인데, 어우, 지금 생각외로 지금 잘 잡고 있어요. 지금 다 맨손으로 잡고 있어가지고. 오, 와. 자, 여러분들, 황소개구리 제가 한 마리 잡아왔습니다. 와, 이 친구가 진짜 자고 있어서 망장이지 저희 도구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지금 이것도 잡은 것도 처음인 것 같아요. 더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한 마리 더 발견했거든요. 어디 갔지? 어, 시야에서 사라졌어. 자, 이번에는 이제 보길님이 낚싯대로 한번 해볼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죠? 와, 근데 진짜 황소개구리들이 시알이 다 커요. 이번에 낚시로 도망갔다고요? 도망갔어요. 헐. 아, 이제 목표치는 채웠지만 또 도전을 합니다. 왜냐면 최대한 많은 아이들을 퇴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3마리 잡았고요. 최대한 많은 개체들을 퇴치하기 위해서 좀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찾고 있는데 좀 잘 안 보이네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을 때마다 생태계 교란종 뭐 퇴치 작전 이렇게 찍을 때마다 얘기하는 건데, 제발 집에 있는 개체들이나 해에 있는 개체들 몰래 데리고 와서 뭐 사육하다가 무책임하게 뭐 방생을 하거나 절대 그러시면 안 된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생태계 교란종이 생긴 이유 중 하나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무책임하게 방생을 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나라에 많이 적응을 해가지고 그런 것도 인식이 쌓이다 보니까 많이 번식이 되고 많이 튕기다 보니까 이런 게 생기고 이게 규제가 계속 생기는 거거든요, 법적으로. 저기 있다. 오, 아, 저기 한 마리 더 발견했습니다. 오,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와, 저건 낚싯대로 바로 잡으면 되겠네요. 이번에 깨비님 차례입니다. 아, 꼭 잡을게요. 어, 어디 있어요? 안... 저기 보면은 저기 눈 튀어나와 있잖아요. 속상하다, 속상해. 거기, 거기. 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보이시죠? 저 한번 갈게요. 오. 아, 얘가 눈을 감길래, 그러니까 딱... 눈 감길래 달려들었어요. 아, 잡았다. 네, 네 번째 개구리입니다. 어떻게 열어요? 열고 바로 닫아야 돼. 어, 그거 그렇게. 들어가. 오! 오! 열어봐요, 열어봐요. 오케이. 닫아. 와, 내 가물치가 여기도 있네. 와, 진짜 크다. 근데 조금 약간 피부병이 살짝 있네. 어, 아, 그러네. 이 대가리 쪽이 조금 다쳤네. 꼬리... 아이고, 너무, 좀... 너무 잡아먹고 싶다. 에? 이 친구가 이제 또 올챙이 같은 것도 잘 잡아먹고. 그쵸? 하니까. 얘 거의 유해동물 퇴치해주는 애들이야. 베스도 먹고. 와, 근데 가만히 있네요, 이 친구 같아. 와, 진짜 개구리 밥 많고, 진짜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그냥 팍팍 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거? 진짜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뭐나. 근데 얘네는 지금, 얘네 이렇게 큰데도 뒷다리가 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가 이렇게 커? 와, 진짜 크네요. 부리님이랑 손 한번 비교해보세요. 아, 이것도 가져가서 미럼한테 줘볼게요. 와, 이거 진짜 크네. 근데 이게 일반 올챙이 같죠? 이게 바로 황소개구리 올챙이인데, 와, 올챙이입니다, 올챙이. 이게 개구리도 아니고 엄청나죠? 이게 우리나라에서 현재 생태계교란종으로 지정돼가지고 퇴치를 해야 되는 친구입니다. 와, 진짜 크다. 네 마리 다 크기가 비슷하죠? 손 비교해드릴게요. 자, 이렇게 손 비교해드리면은 약간 이렇습니다. 이야,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진짜 다들 가요? 무서운데? 자, 여러분들, 아, 이렇게 해가지고 약 2시간에 걸쳐가지고 황소개구리 성체를 지금 4마리나 잡았는데 역대급으로 성과가 굉장히 좋았던 것 같아요. 오늘 이 친구들을 제가 가져가다가 2탄으로 미럼에게 황소개구리를 한번 먹여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거나 우리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우리가 키우는 생물들 절대 방생 안 하는 걸로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해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Thank you.